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보완 법안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계류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완 법안과 각계각층의 요구를 개정안에 총망라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대략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현무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핵심은 총네 가지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자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업종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자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환노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안을 발의를 한 만큼 무게가 좀 실릴 텐데요. 이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 환노위 위원들을 하나하나 취재를 해봤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이 위원장의 그냥 전적인 생각일 뿐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의 과정은 없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김학용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아무래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 최저임금 이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연이의 매스컴을 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후폭풍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환노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좀 내놓겠다, 수술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내 여론은 또 어떠할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익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하자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거나 결정 주기를 바꾸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기류였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결론을 빠른 시일 내에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에 대한 파급 효과를 좀 살펴보죠. 네. 우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바꾸자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주기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동안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호소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2년 주기도 괜찮은 좋은 얘기죠. 최저임금을 1년마다 한 번씩 올려야 되는 사실 최저임금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잖아요. 경기가. 최근에 어쨌든 불평등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힘이 실리니까 사실 뭐 이걸 어떻게든 좀 늦추고 싶다 이런 의도인 건지 1년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2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는가. 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거수기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이 한동안 상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노동자 각각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추천제예요. 공익위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공익위원이 사실상 이제 중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만큼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하기는커녕 친노조 성향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좀 추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엔 주휴수당을 살펴보죠.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안에, 이 산입범위 안에 주휴수당을 좀 넣자라는 건데,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정을 좀 들어보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을 한다면 주 40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임금으로는 4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쉽게 해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노동자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입범위에 이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게 되면 월급, 급여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주는 입장이죠. 그렇다 보니 월급이 적어지면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 부담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라거나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거나 꾸준히 제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어불성설이다, 뭐 말도 안 된다, 억지다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소송이 현재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6일 날 그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올 텐데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이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장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